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보네요. 네, 뭐라고 적었습니까? 펜션 비싸. 아, 펜션이 비싸다고? 하루에 얼마입니까? 단가비. 48만 원. 짧은 시간 제 몸을 가득 채운 불만 사항, 그 내용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굉장한 불평 불만들이 제 몸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고요. 아, 쓰레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은 쓰레기. 휴가 와서 먹고 놀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간 쓰레기들로 인해 많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몇 톤씩 나온대요? 피서객들의 또 다른 불만, 바로 비싼 숙박비. 그렇죠. 바가지. 하루 인당 지금 2인 1실에 15만 원이거든요. 오늘 또 토요일이고요. 성수기잖아요. 정말 굉장하네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제가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실 분입니까? 네, 대천의 수욕장 방광협회 홍보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보이사. 네. 지금 굉장한 이런 불평 불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름인 장사는 네. 계절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두 달만 새를 얻어갖고 네. 그 새를 뽑아먹기 위해서 사실은 바가지를 씌우고 그렇죠. 서비스를 진짜 형편없이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어떤 그 건물주들한테 세를 줄 때는 보증금을 받아갖고 예. 진짜 바가지 없는 이런 업소로 다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자정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티셔츠가 예. 내년쯤이면 백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좀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에는 불만 없는 해수욕장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건강한 해수욕장을 위하여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확인하셔야 돼요. 예. 네. 또 갑니다. 밤이 되자 더욱 뜨거워진 해수욕장. 젊은 청춘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 맞습니까? 어허. 아이고. 열아오. 근데 지금 학생 담배 피는 거예요? 저런. 아. 아니,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군요. 엄마한테 어디 간다고 하고 왔어요? 저요? 네. 바다요. 바다. 엄마가 그래, 술 취한 거 보면, 방송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죄송해요. 술이 마시겠네. 자, 약속. 그러면은, 지금 빨리 숙소 가가지고, 숙소 가가지고 자고,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지금 숙소 가서, 자는 거랑, 저 오빠랑 약속했어요. 네, 네. 딴 데 놀러 다니지 말고. 네. 알겠죠? 약속 지켜야 돼요. 이 시각 가장 바쁜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해수욕장 지구대. 예, 고생하십니까? 아니, 박아오는데, 예, 선생님. 신고해서. 예, 신고요. 인사할 틈도 없이 바쁘게 출동하는 지구대 대원들. 현장에 도착해보니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만취인가요? 만취인가요? 길에서 여성들끼리 시비가 붙어 발생한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아이고 아이고. 그 뒤로 기억이 안 나는데 솔직히 밟혔어요. 결국 구급차까지 왔는데요. 저런. 즐겁게 놀려고 왔다가 저게 뭔 일이야. 한순간의 실수로 휴가는 엉망이 되고 남은 휴가를 병원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참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1시 6분이거든요. 새벽 1시 6분. 예, 예. 이 시간대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건사고 어떤 겁니까? 그래서 술로 인한 사고가 많죠. 그러면서도 우발적으로 시비가 돼갖고 한마디로 정신이 해이해져가 그런 거네요. 그렇죠. 술이 예. 문제네요. 나사 하나 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피서지에서 예. 다른 사람도 놀러 오는데 자기만 그 줄기였다고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긴 더욱 심각해 보였는데요. 급합니다 지금. 술에 취한 남성이 길가에 시민을 폭행.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싸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냥 막무가내로 때렸대요. 실제로 후회하는데. 지금 맞은 분도 아비 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아, 저랑 저 어떡해. 경찰분들도 제어를 못하시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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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돼, 이 남자답게 살고 가자. 알았지? 내가 사람 들어. 사람을 때리고도 참 당당하네요.